안녕하세요. 니드라트 유혜란입니다. 오늘은 리본자수에서 많이 활용되는 입체적인 꽃을 만드는 폴더로즈를 한번 접어보려고 그래요. 실크 리본으로 많이 작업하는 폴더로즈를 예쁘게 접어서 장식하는 걸 알려드릴게요. 이런 꽃바구니에도 많이 붙여줬고, 이런 작은 지갑에도 폴더로즈 접어서 붙였어요. 그다음에 저는 이제 폴더로즈를 한 송이만 접어서 이렇게 작은 코사지로 만들어서 활용도 해봤는데, 처음 폴더로즈는 보통 이제 실크 리본 넓은 폭으로 많이 접는데, 실크 리본은 좀 많이 미끄러워요. 그래서 처음 연습하실 때는 이 실크 리본으로 하는 것보다 좀덜 미끄러운 이런 지금 호타 리본 면 테이프인데, 이건 미끄럽지 않기 때문에 연습하시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해보시기가 좋아서 이렇게 폴더로즈로 접어서 이렇게 작은 코사지 만드는 거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먼저 면 테이프는 30에서 한 35cm 정도면은 충분하고요. 조금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시고, 그다음에 이제 일반 면사를 준비하시는데, 일반 면사는 뭐 자수실도 괜찮고요. 저는 이제 퀼트실 면사 두어를 바늘에 걸어서 준비를 해뒀어요. 실 색깔은 꽃 만드는 면 테이프랑 비슷한 색깔이면 되고요. 자, 이쪽 한쪽 끝을 먼저 잡고 끝에 부분을 한 2cm에서 3cm 정도 남겨둔 다음에 이렇게 꺾어주는데, 꺾어주는 각도는 너무 이렇게 직각으로 꺾지 말고 한 60에서 70 정도 각도로 완만하게 꺾어주시면 되세요. 이렇게 꺾어준 다음에 이제 끝부분부터 이제 돌돌돌 말기 시작할 거예요. 끝부분을 돌돌돌 말아서, 접힌 부분이 끝부분이 한 1cm 정도 남을 때까지 이렇게 말아주세요. 이렇게 말아준 다음에 준비해둔 이제 면실로 이렇게 왼쪽 손에 잡고 있는 그 부분을 이렇게 면실로 한땀 이렇게 징거줄 거예요. 한땀 이렇게 떠주면 그 말린 부분이 풀어지지 않겠죠? 이렇게 한땀 묶어주고, 1cm 남은 요 부분을 다시 뒤쪽으로 이렇게 꺾어주는데, 너무 또그 각도를 급하게 꺾지 마시고 완만하게 꺾어서 다시 돌려주세요. 끝부분이 또 다시 접힌 부분이 한 1cm 정도 남았을 때 다시 뒤쪽으로 꺾어주는데, 이제 계속 돌리다 보면 왼쪽 손 이렇게 손가락이 꽉 잡아가지고, 손가락이 아마 저기 처음에는 막 쥐가 나려고 그럴 거예요. 그럴 때 이렇게 면실로 이렇게 끝부분을 다시 이렇게 징거주면 풀어지지도 않고 조금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. 이렇게 한땀 풀어지지 않게 이렇게 징거주시고, 그러면 좀 쉽게 하실 수 있어요. 그럼 다시 뒤쪽을 꺾어서 돌려줄게요. 이제 돌릴수록 이제 조금만 돌려도 다시 꺾어줘야 되겠죠. 꽃이 커지니까 반바퀴가 안 돌아가도 다시 꺾고 또 꺾고 꺾으면서 계속 돌려주면 돼요. 폴더로즈는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예쁘게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평소에 선물 포장끈이나 뭐 이런 테이프 같은 거 있으시면 수시로 뭐 접는 거 연습해 보시면 예쁘게 되실 거예요.
마지막에는 뒤로 이렇게 꺾어서 마무리 이렇게 해줄게요. 이렇게 접은 다음에 끝부분을 다시 실로 한땀 징어서 풀어지지 않게 징어준 다음에 그 실로 다시 한번 한 두세 바퀴 이렇게 팽팽하게 감아주고 다시 한번 징어주세요. 풀어지지 않게. 이렇게 되면 이제 꽃은 완성이 됐어요. 그러면 꼬리 부분은 이제 잘라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세요. 자, 이제 꽃을 폴더로즈블을 다 접었으면 한 송이만 접어서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끈들이랑 조합해서 코사지로 만들어도 되고요. 저는 요거 이제 실크 리본을 하나 접은 걸로 수 놓는 위치에다가 한번 붙여볼게요. 징어줬던 그 실을 이용해서 수 놓을 위치에다가 갖다가 붙여주시고요. 다시 한번 튼튼하게 집어서 한 두세 땀 정도 집어주시면 튼튼하게 고정이 될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예쁘게 폴더로즈 접어서 예쁜 작품에 많이 응용해 보세요.